저도 이게 늙었다 생각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가물가물해. 이게 주문이 예, 오늘은 다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간신한 거는 첫 번째 강의는 심장 초음파에서 가장 중요한 수축기 기능, 그러니까 보문경대 혈압내과의 이수영 원장께서 해주시고 케이스는 황세신생, 그 다음에 그 이재용 원장님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문경대 연합내과 이수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제 수축기 기능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강의 내용이 좀 심장 초음파이고 또 뻔한 내용일 게 예측이 되어서 아마 인기가 참 많이 없는 강의인데요.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이용한 수축기능 평가 지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들어는 보셨겠죠? 분댕 탈출률이라고 해서 프랙션 쇼트닝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 그리고 티슈 도플러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S 프라임과 그리고 EPSS 이 네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수축 기능이라고 하면은 거의 LV 이젝션 프랙션 이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솔직히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LV 이젝션 프랙션이 수축 기능을 평가하기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에서 실제 심장에서 방출이 된 그런 볼륨, 스톡 볼륨입니다. 그것의 백분율이 바로 이젝션 프랙션입니다. 이젝션 프랙션에 따라서 시스톨리 디스펑션이 그레이드가 나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19점도 분류가 되게 되죠. 이젝션 프랙션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상은 50에서 70%가 정상이 되게 되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하이퍼 다이나믹, 뭐 세프틱 컨디션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일드 디스펑션이 바로 40에서 49% 정도, 그리고 모더레이트 디스펑션이 30에서 39%, 그리고 30% 그 이하를 시비어 디스펑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부전의 분류는 다음과 같고요. 하트 페일러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하면 이제 모더레이트 이하의 이상의 이젝션 프랙션 감소인 40% 이하일 때를 하트 페일러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하트 페일러 마일드리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은 이제 마일드 디스펑션인 항목이 41에서 49% 정도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음소거 해제를 하나요? 금속어 잠깐만. 금속어 어땠어요? 그리고 이제 이젝션 프랙션 50% 이상으로 정상인데 그런 하트페일러 관련된 심텀이 있거나 사인이 있는 경우를 하트페일러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젝션 프랙션의 정도에 따라서 심부전도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이제 LV 이젝션 프랙션으로서 이제 그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당뇨약으로 분류가 되었었던 SGLT2 이것도 2024년도에 보험 개정이 되었는데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하인 경우에 표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이 환자들 요양급여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마일드를 리듀스거나 아니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인 경우에는 이제 100:100으로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엔트레스토죠. 이것 또한 하트 페일러가 이제 이젝션 프랙션 40% 미만일 때는 이제 비타 차단제나 날도스테롤 알도 병용을 하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결국에는 바로 이 모더레이트 디스펑션 이상의 경우에 바로 그 상기와 같은 약들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젝션 프랙션의 한 40% 미만일 걸 어떻게 측정하면 될지가 아마 관건이 되겠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엔보드가 되겠죠. 좌심실의 내경과 두께는 이제 파라스타롤 롱 액시스 뷰나 이제 숏 액시스 뷰에서 이제 2D 또는 이제 엔보드에서 좌심 단면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엔보드에서 측정할 때는 이 커서가 심실의 장축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지가 않을 거고 심실의 두께도 정확하게 측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커서의 위치는 이 마이트럴 밸브의 팁 위치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D
심해서 측정할 때는 이제 LVOT 바로 아래에게 심실 중격부터 마이트랄 별개 코드 레벨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엑모드에서 측정한 경우보다는 약간은 작은 측정 값을 보이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젝션 프랙션이 계산되어서 알아서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프랙션 쇼트닝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보이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측정값이 나오게 되냐 하면은요. 아까도 마이트럴 셉툼 쪽에서 이제 LV 엔드 다이아스토릭 디멘션과 그리고 LV 엔드 시스토릭 디멘션 두 가지가 이제 측정이 되게 되죠. 이것의 차이의 백분율이 바로 프랙션 쇼트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롬말 레인지는 20% 25% 이상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디파이드 심슨 메소드 방법으로 이제 LV 이젝션 프랙션을 측정을 하는 것인데, 뭐 그동안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에이피칼 뷰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에이피칼 뷰에서 이제 포챔버 뷰라든지 이제 투챔버 뷰 두 가지에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엔도 카비아 구도를 따라서 쭉 트레이싱을 해주게 되면은 엔드 다이아스톨 때 그리고 엔드 시스톨 때 두 가지를 측정하게 되면 각각의 디스크에 적분을 해서 이 볼륨을 산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과 엔드 시스톨릭 볼륨 둘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값이 도출이 알아서 되게 됩니다. 이 환자를 보시게 되면은 에피칼 포챔버 뷰에서 엔도 카디아 보도를 쭉 따라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트레이싱을 이제 엔드 다이아스톨릴 때 그리고 엔드 시스톨릴 때 알아서 엔도 카디아 보도를 측정을 하게, 그러니까 트레이싱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엔드 다이아스톨 볼륨이 이제 73 그리고 엔드 시스톨릭 볼륨이 28 cc로 되어서 이 프랙션이 61%로 이렇게 알아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LV 이젝션 프랙션이 이제 좋은 장점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심장 질환의 대부분의 예후 평가에 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장질이 기초적인 평가 항목이고, 또 프리오피를 해결 되면 외과에서는 LV 이젝션은 솔직히 궁금해합니다. 네. 그리고 심장질의 예후 평가에 이용이 되고, 또 판막 질환의 경우에도 이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에 결정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게 되고요. LV 프랙션의 단점은 이제 부하 조건에 따라서 수치가 변화되게 되어 있고, 또 헤이픽 같은 경우에도 하트레이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LV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데도 운동력이 꽤 괜찮은 환자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밀로이도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후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단점은 이런데 솔직히 와닿는 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제 LV 이젝션 프랙션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심장 실제 보고 싶습니다. 일단 밀도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각각 구조물들이 너무 확연하게 잘 보입니다. 뭐 그리고 또 액시스가 심장 초음파의 빈과 수직으로 딱 이제 있기 때문에 액시스 또한 적당하고요. 이 상태에서 엠보드를 커서를 긋게 되면은 이 값들이 정말 정확하게 너무나 잘 보입니다. 장님이 아닌 이상 이거 재는 데 아무 어려운 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LV 이젝션 프랙션은 62.45% 정말 적당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심슨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뷰만 잘 확보가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엔도카디아 보도도 그냥 확연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엔드 다이아스톨 때, 엔드 시스톨 때 트레이싱만 잘 하면은 이젝션 프랙션 60%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 심장 초음파면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이오카디움이 어디 있는지, 뭐 뛰고 있는 게 심장인지는 알겠는데 뭐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뭐 커서를 대가지고 뭐 아무 노력을 해보면은 뭐 된다고 제가 봤는데 정말 마음의 눈으로 잰 게 아닐까 싶을 정도 수준입니다. 이젝션 프랙션은 뭐 73.91% 83세 여자 환자가 이 정도의 이젝션 프랙션 보인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라스터널 에이피칼 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윈도가 확보되지가 않고 쇼트닝이 되게 되면 이건 이젝션 프랙션 재는 게 너무나도 정확하지가 않게 되고 부정확하게 돼버린 거죠.
이분은 뭐 서브코스탈 뷰로 뭐 심장을 막 우겨넣어가지고 이제 좀 트래쉬를 재보려고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LPG션 말고 정말 진짜 안 보인 환상에서 어떻게 이제 좀 트래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좀 비슷하게라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파라미터는 EPSS입니다. EPSS 좀 생경한 단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이렇게 파라스터럴 롱 액시스 뷰에서 이제 M모드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 마이트럴 팁에다가 커서를 대고 M모드를 영상을 연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영상이 도출이 됩니다. 한 번쯤은 이제 에코 이제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보셨을 텐데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는 장면과 이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없는 정상 이제 마이트럴 밸브의 M모드에서 이걸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시면은 이제 마이트럴 밸브가 탁 열리면서 다이아스톨리 페이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트럴 밸브가 열리는 순간 LA에 있었던 블러드가 LV 쪽으로 프레셔에 따라서 쏟겨들어 들어가는 그 석션 페이즈 때 바로 이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이트럴 밸브가 세프툼 가까이 움직이는 그 위치가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네, 이 포인트와 이 세프툼과의 간격이 바로 EPS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시스톨릭 펑션을 대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면 이게 정상 심장입니다. 정상 심장에서 보신 마이트럴 밸브가 탁 열리는 순간 거의 세프툼 가까이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마이오카디티스 환자였었고요. 이분은 DCA 환자입니다. 마이트럴 밸브의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뻣뻣하고 그리고 세툼과의 간격이 거의 너무 멀죠. 그래서 이게 심장초음파 처음 하는 뷰가 바로 파라스타럴 롱액시스 뷰가 되는데 이 마이트럴 밸브의 움직임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좀 떨어져 있겠구나 라고 처음부터 예측을 하고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큰일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조금 기능이 떨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재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EPSS가 이젝션 프레쉬와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 논문에서는 이제 리니안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EPSS가 7mm 이상인 경우에는 LV 이젝션 프랙션이 30% 미만인 시비어 시스톨리 디스펑션이다. 센스티비티는 100% 그리고 스페시피시티는 51%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주 시비한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는 EPSS가 거의 7mm 이상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스페시피시티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조금 멀다라고 하면은 이젝션 프레션이 떨어진 환자가 아닐까 추측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라미터는 이제 티슈 도플러 이미지에서 세탈 웨이브인 S'입니다. 보통 이제 티슈 도플러라고 하시면은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만 볼 때 이걸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솔직히 이제 티슈 도플러에서 여러 가지 뭐 펑션들을 도출해 낼 수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스톨릭 펑션인데 마이트럴 애뉴루스 세툼이나 아니면 라테럴 월에 이렇게 샘플 볼륨을 대고 티슈 도플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영상을 얻는 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프탈 웨이브 S'인데요. 이 S'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키워서 이걸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트럴 밸브가 이렇게 열리는 두 시기 빼고 그다음 마이트럴 밸브가 닫히고 난 다음에 이 세툼이 에이픽할 쪽 에이펙스 쪽으로 움직이는 이 시기 이게 바로 S'이 되게 되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닫히고 마이트럴 밸브가 오실레이션 하면서 약간 움직이고 난 다음에 시스톨릭 하면서 이 부분이 에이펙스로 쫙 올라가는 이 시기
심장이 비거스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값이 좀 더 커지지 않겠나 예측해 볼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 건강 성인에서는 이 티슈 도플러 이미지에서 이 세프탈 벨로시티 S 프라임이 한 8 정도, 9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슈 도플러를 재셨을 때 이 세프탈 S 프라임이 6이나 5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아 이분이 심장이 좀 뻣뻣하다, 아니면 시스톨리 펑션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